미국 ABC 뉴스가 전 세계를 통틀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며 보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한국인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같은 문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뉴스 보도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18 nearby Good Samaritans gathered to help clean up the mess. The beverage company has since put out notices of the incident to track down the heroes and thank them. Just 6 days after the incident was made public, another truck spilled hundreds of bottles of Korean vodka in Seoul. The goodwill of dozens helped clear the highwa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less than 30 minutes. 미국 ABC 뉴스가 이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600만 조회수 이상을 기록했으며 이 영상 하단에는 1만여 개 가량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큰 공감을 얻은 댓글은 바로 이것! 전 세계가 한국인들처럼 노력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였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각박한 오늘날 이런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사람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 나타나는 모습, 공동체의 진정한 미덕. 국가는 국민에 의해 정의되며 고난의 시기에 나타나는 행동으로 수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한국인들은 서로를 몰랐을 테고 앞으로 우연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에서 배운 원칙과 도덕성을 충실히 이행했죠. 우리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참혹한 일을 인터넷에서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처럼 감동받은 이들의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을 여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인들은 놀라울 정도로 겸손할 뿐더러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물며 식당에서도 구강 청결제를 제공해주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물수건을 건네며 손을 닦을 수 있게 배려해주더라고. 아시아 국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국은 반드시 가봐야 할 나라야. 다만 한국에서는 다른 한국인들처럼 정중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고.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사려 깊은 데다 위생적이거든. 나는 한국에서 2년 동안 일했는데 이런 모습은 확실히 한국인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인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편이거든. 솔직히 한국인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 확실한 것은 그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지. 서울 지하철에 지갑을 두고 나온 적이 있어. 별 수 없이 열차가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지갑이 그대로 있더라고. 한국인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야. 한국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근면하며 품이 있고 정직한 국민성을 자랑하는 이들이야. 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리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않고 카페에 노트북을 놓고 가더라도 아무도 만지지 않거든. 만약 당신이 지갑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렸더라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야. 높은 확률로 발견한 사람이 식당에 맡겨놨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고 있으니까. 약 3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일이야. 에어비앤비가 3층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짐이 5개나 되는 상황이라 망연자실해하고 있었지. 그런데 내 옆에 있던 한 신사가 묵묵히 우리를 도와줬어. 다른 나라를 여행하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깜짝 놀라 있었는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체크아웃할 때 벌어졌어.
그때 신사분이 아닌 다른 한국인이 낑낑대며 짐을 옮기는 우리를 보고 도와주더라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에서 몇 년 산 경험이 있는 미국인입니다. 지금은 미국 대도시에 살고 있는데 한국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들이 서로에게 표하는 존경심과 진정어린 에티켓은 미국에서 결코 찾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더라면 어땠을까요? 댓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관대한 시민의식입니다. 더군다나 맥주 회사에서 시민 영웅들을 찾아 나섰다는 점도 이색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나 여기 브라질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트럭 운전사는 꼼짝없이 해고됐을 겁니다. 부끄럽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사실 미국 도심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듯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냈겠죠. 저렇게 엉망이 된 도로를 30분 만에 정리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에 사는데 여기서는 길거리에서 쓰러진 사람을 보더라도 말없이 지나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혹시나 도와줬다가 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유리 조각에 다칠 수도 있었을 텐데 묵묵하게 청소를 돕고 사라졌다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의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사심 없는 사람들입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네요. 사람들은 욕을 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맥주 회사는 항의 전화로 업무를 하지 못할 지경이 됐을 겁니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넘어졌다거나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도 소송을 하는 미국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과 같은 의견이 달렸거든요. 트럭을 몰던 차주는 사고 현장을 보고 망연자실했지만 시민들의 도움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자칫하면 맥주병 유리 파편으로 인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는데 시민들 덕분에 사고는 물론 차량 정체도 없었죠. 사실 ABC 뉴스가 보도한 내용 이외에도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울산과 서울, 대전에서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고 그때마다 한국인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도왔기 때문이죠. 한편 춘천 사고의 경위를 알게 된 오비맥주는 사고 수습을 도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부근의 편의점 점주는 연락이 닿았지만 당시 지나가다 도움을 준 일반 시민들은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오비맥주는 현장 상황을 포함해 진짜 마음의 힘을 보여주신 이름 모를 분들을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구를 넣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고요. 주요 언론에서도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한국 특파원을 통해 미국의 ABC 뉴스에까지 이 내용이 전달돼 전 세계인을 감동하게 한 것이죠. 한국인의 정신은 위기에서 진정한 빛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홍익인간의 이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인의 시민의식,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